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보좌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 집에 가서 못하면 지금 하세요. 135개 중학교 이 안에 내가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5월달에 우리 같이 전도 캠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혹시 복음을 전했다가 이 친구와 내 사이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이럴 수 있어요.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나중에 죽어서는 영원한 이별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진짜 그 친구를 내가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색한 것보다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짜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가서 말해주잖아요. 이 사람이 사기꾼한테 속고 있는데 내가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렇지 말라고 말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설사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 전도를 두고 친구들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이미 많은 청소년의 빈고 현장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통계로 나왔을 때 지금 어느 정도로 학생들이 타락해 있냐면 그 문화가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또 통계로 평균치를 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올라오기 전에 이미 그런 성적 경험을 한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지금 그게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많은 빈 곳에 현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빈 곳 안에는 비어 있는 게 아니라 흑암으로 인한 재앙이 가득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미디어 팀 절대 지속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는 것만 지속해봐요. 그것도 쉽지 않다라니까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진짜 먼저 말씀의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미디어팀. 내가 그거 하고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말씀 놓치면 그게 제일 바보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렘넌트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 놓치고 살아가는 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내 체질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훈련들 이 흐름 속에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내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땅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치우고 써미시고 237 선교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 세 부분 중에 어디에 올인할 것이냐 계속 생각하면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되는지 나와요. 그리고 내 가는 길도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진짜 인생의 열매는 300지교의 3천 제자 1만 성도예요. 내가 살면서 내 인생에 열매 하나 없다. 열심히 살아놓고 참 그것만큼 힘든 인생이 없죠. 안타까운 인생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앞으로 재앙막을 귀한 랩런트들이 자라나고 있는 우리 하나 UTC 놓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 방송 교체, 오늘 1부 때 오신 분들은 알죠? 방송 교체 시스템. 이 열매가 237로 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마음 담아 헌금하면서 준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한 시대를 위한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아십니까?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진짜 말씀을 아는 거죠. 이 보석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이 이 보석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이 보석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 보석을 아무데나 던져놓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안다라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내 인생의 사단을 결박한, 나를 그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신 참된 왕이에요. 내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계속 문제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없어졌다 하면 또 나오고, 없어졌다 하면 또 나오고.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 불신자들이에요. 거기서 해방하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킨.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었죠. 두 번째로는 누가 제냐냐? 스승을 아는 자가 제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알았던 거예요. 그 말은 모세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전달된 이 언약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간표예요. 어떤 시간표냐?
우리 하나교회란 하나교회는 50년 인도라는 시간표가 지나고 이제는 50년 응답이라는 시간표 속에 나예요. 나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렘넌트들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으면 어떤 렘넌트는 알듯 말듯 누리고 있고 어떤 렘넌트는 모르면서 누리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 그 나이대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표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 어른들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준비해야 된다 했어요. 앞으로 영적 문제, 재앙 문제 너무나 많이 올 거예요. 가득 찰 거예요. 생명이 없는 나무는 썩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냐? 아무리 아름다워도 점점 더 시간을 흐를수록 썩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점점 더 영적 문제와 재앙 문제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준비시켜야 되는 게 렘넌트들이다. 우리 렘넌트들을 어떤 거?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준비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자, 본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보좌의 축복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아마 우리 렘넌트들은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 단어야 이해하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마 모를 거예요. 감도 안 올 거예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 어른들도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자를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이 귀신 좀 쫓아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왔는데도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서.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단 말이에요. 아니 왜 우리가 하면 안 되고 왜 예수님이 하니까 되냐.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쫓아나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도 제자들이었지만 아직 이 보좌의 축복에 대한 부분을 완벽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냐면 이 보좌의 축복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세분화하고 우리가 알 수 있게 한 숫자가 393이에요. 이 숫자가. 보좌의 축복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구체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이 보좌의 축복의 시작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뭐가 움직이냐면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보좌가. 이 보좌가 움직이니까 이 말씀 따라 세계가 창조되고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서.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아무리 날고기고 발악을 해도 사단은 결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하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구원이 되어지냐? 먼저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성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그 시작이 뭐냐면 사단이 먼저 결박되어져야 된다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먼저 영적으로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이걸 모르고 우리가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이 찬양을 부르니까 악령이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편 103편 70절에서 72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행하고 듣는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사단도 어디에나 있지만 너희 어디에든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 천사여. 너희여지만 천군 천사여.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보좌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사단의 나라가 있냐?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단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면 여러분 동네에 있는 그 무당집 가서 그 무당한테 물어보세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같이 다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도 보면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이미 조직을 꾸리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의 모든 공격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주 타겟이 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로 나는 뛰어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나를 공격할 것인데 내가 믿는 이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걸 보고 heaven이라고 얘기해요. 영적 세계. 이 위에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와 소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사단은 결박됩니다. 제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떠나간다가 아니라 이 축복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아셔야 되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보고 1층천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의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1층전 바깥에 있는 이 세계를 잡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보호자가 어디 있냐면 바울이 통했다고 했던 3층천이에요. 어떤 종교인 불교, 불교 말고 힌두 쪽에 있는, 불교가 이제 결국에 파생된 쪽이 힌두 쪽이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명상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0년 동안 그 돌탑 밑에서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막 미래도 맞추고 이런 걸 해줬던 사람이에요. 60년 동안 거기서 태어나서 60살까지 그걸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령으로 충만하냐, 방언을 해요. 방언을 귀신의 언어로. 그래서 귀신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60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냐 물어보니까 못 만났대요. 한 10% 온 것 같대요. 참 안타깝죠. 60살인데 그러면 만나려면 600살 돼야 되는데 못 만난다는 거지. 10% 온 것 같다고 그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한 방에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야곱이 누워 있었던 그 자리에 사닥다리가 위에서 아래로, 천사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구. 삼초월이라고 얘기했어요. 삼초월. 뭐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먼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이게. 그래서 이걸 누리고 이걸 우리에게 주신 증거로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6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증거로 여기에 계속, 여러분들 영혼이 여기 있는 건 아니지만 포로 속국돼 있어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여 있어요.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왜 영적 세계를 두 개밖에 없다고 얘기했냐? 두 개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나의 영적 상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인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그래서 계속 매여 살아야 돼요. 왜 표현을 초월이라고 얘기했냐면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초월이라는 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뛰어넘는 거예요. 비과학과 초과학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쇠를 계속 사용하셔야 돼요. 열쇠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계속 여기에 노예 포로 속국으로 매여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 백성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고. 힘든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여러분들. 한마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울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 보좌의 삼 초월이에요. 아시겠죠?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기서. 어디로? 여기로. 초월하라고요. 그러면 문제 될 게 없어요. 내가 또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건 또 여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러면서 삼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동물은 절대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저 개, 강아지, 송아지, 뭐 별 동물들 그 증거로 동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이 땅에 살아왔지만 예배드리지 않아요. 동물은. 동물의 역할 열심히 먹고 커가지고 인간에게 식자재가 되어주는 맛있는 식자재. 제가 선교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장 축복된 개는 선교사님에게 먹힌 개다. 하여튼 그런 얘기 하셨는데 하여튼 동물은 왜 그렇게 얘기했냐. 동물에겐 영혼이 없어요. 동물은. 동물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람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요. 이 축복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니라. 살아있는 영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안 죽어있는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이게 회복되어지면서 에덴 동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행복한 시간이 나와요. 이때. 행복한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에 어떤 응답이 나오냐. 삼 전무후무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의 업이 살고. 나중에 결론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힘. 한 렘넌트가 이제 우리 같이 현장을 두고 전도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우리 한 렘넌트가 그런 포럼을 했어요. 아,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랑 있으면 너무 좋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좀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 너랑 있을 때. 우리 렘넌트랑 있을 때. 그래서 나중에 네가 있는 교회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도 모르게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 나이 때 가장 누리기 좋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힘이에요. 이 힘은 우리 렘넌트들만 누릴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홉 가지 초월의 비밀을 가지고 매이지 말고 현실에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3시대를 응답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살리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 상태가 흑암 속에 있다. 내 상태가 흑암 속에 있다. 아직도 보좌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흑암 속에 있다. 이때는 보지 못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말도 못해요. 흑암에 잡혀 있을 때는.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면 흑암에서 나오는 나의 생각, 입장, 주장을 하게 되는 거지 답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흑암에 잡혀 있을 때는. 뇌가 잡혀 있는데 무슨 캄캄한데 무슨 답을 줍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때는 어떤 시간표냐? 들어야 되는 시간표예요. 귀.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 시간표.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잖아요. 믿음은. 이렇게 듣다 보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듣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도 밤에 이렇게 그 초소 근무 설 때 숲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오가는지 아냐? 조용히 있으면서 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소리에 집중을. 똑같아요. 내가 흑암 속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많이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막 보려고 하면 또 안 보여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담아 듣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 믿음이 딱 생기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보여지고 그러면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 캠프를 두고 여러분들 또 이제 새로운 전도 대상자들 우리 선생님들 다 포럼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거 정리해서 학교별로 좀 반별로 해서 학교별로 해서 정리해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복음 붙잡은 자도 복음 붙잡지 않은 자도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된다. 결국엔 복음 붙잡은 자도 안 붙잡은 자도. 근데 어디에 노예 포로 속국되냐면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강대국에 의해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니까 가지 않고도 237의 복음이 전달되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갑니다. 복음 어떤 아이는 복음을 붙잡고 어떤 아이는 복음을 놓치고 학교 갑니다. 우리 복음 붙잡은 렘넌트들은 뭐 하냐?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홀로 다락방의 시간을 학교 시작하기 전에 5분 동안 기도하세요. 어떤 걸 두고 기도하냐? 내가 오늘 만날 친구들, 만날 선생님들을 두고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번 주에 제가 미션에 화내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화낼 일 엄청 많았죠? 혹시 네, 일주일 동안 화 안 냈다. 한번 손 들어봐. 다시 한번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싸워보세요. 이게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축복 속에서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다락방. 우리 선생님들은 렘넌트들과 어떻게 하면 그 정리한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함께 기도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아이들과 시작을 해보세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길로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감사와 축복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지금 하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서밋타임을 통하여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